엥?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려달라고요? 쿨비즈라고 아세요? 쿨비즈? 쿨비즈를 착용하면 저기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적극 추천합니다. 에너지 절약 방법, 제가 평소에 하는 일들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식사하러 가실 때 사무실에 전등도 켜놓고 컴퓨터도 켜놓고 가시잖아요. 저는 전등도 끄고 컴퓨터도 끄고 갑니다. 다 같이 실천하면 많은 에너지가 절약되지 않을까요? 아, 에너지 절약 방법이요? 저의 건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직접 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23층이요! 아, 쿨비즈요? 시원하냐고요? 편하고 시원해서 업무 효율도 좋아지고 단점이 없어요. 아,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아, 지금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맞추고 있는데요. 이렇게 쿨비즈를 착용하고 또 선풍기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저 에어컨을 강하게 틀지 않아도 충분하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이 또 있냐고요? 저는 사무실에서 더울 때 선풍기 대신 부채를 사용해 더위를 식히곤 해요. 운동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대체. 이게 생각보다 엄청 시원하거든요.